어?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최윤화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예. Yeah. 대학교 때 신촌에서 친구를 만나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당시 유행하던 드럼통 삼겹살 집엔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맞은편 한 팀밖에 없었어요. 고기가 익기를 기다리며 수다를 떨다가 맞은편을 보니 돼지 껍데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야, 너 돼지 껍데기 먹어봤어? 아니,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나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때였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제 앞접시에 떨어졌어요. 그건 돼지 껍데기였어요. 그 잘 피잖아요, 그 굽다 보면. 먹어보고 싶다. 펑! 땅!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성치 영화처럼 맞은편 테이블에서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정확하게 제 앞접시에 착! 하고 날라왔어요. 와. 저쪽 이쁜 아가씨 테이블에 돼지 껍데기 한 점 하듯이 아주 착! 착! 뜨끈뜨끈하게 아주 잘 익어갖고 왔더라고요. 저도 놀라고 친구도 놀라고 맞은편 테이블도 남자 알바생도 모두 놀랐어요. 이걸 먹어야 하나 아니면 정중하게 돌려드려야 하나 당황해서 맞은편 테이블을 바라보는데 그쪽 테이블의 남자분이 저희를 향해 찡긋 윙크를 날리며 한 점 드셔보시라고요. 그러자 남자 알바생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저쪽 테이블에서 보내셨습니다. 재치들이 있어요. 재밌다. 저쪽 테이블에서 보내셨습니다. 조신한 여대생이던 저는 그날 처음으로 돼지 껍데기를 맛봤어요. 어우, 쫀득하니 신세계였어요. 그 후 껍데기 마니아가 되었답니다. 껍데기 무킹이네. 아, 이거 너무 웃긴다 이거. 자, 이정실 씨의 사연입니다. 야, 이정실. 야, 이정실 씨 얘기를 해 주세요. 이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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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희. 이정희 씨입니다, 이분은. 네. 본명이 정희입니다. 울천희 씨. 그죠? 이름이 가슴 떨리네요. 친구 얘기지만 편의상 1인칭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비료 농약 제조회사 회장님이십니다. 오, 회장님의 회장님의 딸이에요. 네. 그리고 전 그 회사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죠. 부족사업이네요. 비료 농약의 경우 효능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이름으로 짓는데 저희 회사 역시 특허받은 주력 제품으로 고품질 수확을 돕는 뽀빠이 색깔을 살리는 특허 참 칼라 샤인 포도를 당도를 올리는 샤인 당업 이런 게 있고 그 외에도 빠삐용 파짱짱 요건 파에 쓰는 거 파에 쓰는 파짱짱 네. 파짱짱 깔포도 이건 뭐 포도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깔포도 등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재미난 이름들을 가진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던 중 고추 전용 영양제가 새로 나왔는데 아, 뭐, 나온다 제가 그 제품의 이름을 짓는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됐어요. 왜 중대하냐면 이 업계엔 중복된 상표가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맞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몇 가지 이름들을 공유하고 타사에 이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업팀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신제품에 관심이 크신 아빠, 아니 회장님께서도 참석했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한 상태로 보다 엄중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어요. 혹시 굵은 고추 보신 적 있으세요? 회의 시간이에요. 회의 시간.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 이런 이름이 딴 데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고추 전문 영양제. 네, 고추 전용 영양제. 그 이름으로 이제 굵은 고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중간부터 들은 사람 되게 이상해. 여기 비료 농약 제조회사입니다. 여기는. 네. 네. 이름을 짓는 중이에요. 그렇죠. 네. 이름을 비료 이름을 짓는 중이에요. 비료 이름이에요. 혹시 굵은 고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큰 고추는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사실 전 본 적 없어요. 어 그럼 고추 커전은요? 네? 비료입니다. 비료 이름이구나. 아, 비료 농약 제조회사의 지금 갑자기 비료. 드신 분들은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네, 비료 이름이에요. 어쩌죠 맞아요. 고추 전용 영양제의 이름. 고추 커져는요? 아 고추 커져요? 어 정말요? 네 고추 커져요. 네? 고추가 커지니까요. 이게 뭐야 대화가. 그런 이름은 좀 사용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동안 빅고추, 파워고추 등등 수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여러가지 이름이 오고 갔고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보기로 했어요. 자, 제품의 핵심이 뭐죠? 비료입니다. 네. 고추가 길어지고 굵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를 담은 직관적인 이름은 없을까요? 영업팀이 질문을 받고 혼자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제안했죠. 고추 커지그라? 고추 커지그라. 그죠. 회장님은 헛기침을 하며 나가셨고. 아직까지 제품 일을 못 찍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 기회에 홍보 좀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전국에 계신 농민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해도 되지. 어. 용전 고추 비대 비대 전용 세제를 사용하면 힘없는 고추도 튼튼해지니까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아 이름이 용전 고추 비대 전용 세제 금연 시키는 방법 여자분이 보내셨군요. 몇 년 전이에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당시 송은진 씨가 진행하던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최재훈 씨였죠. 최재훈 씨가 나와서 지인이 금연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지인의 아내가 지인에게 소중한 사람 20명의 이름을 종이에 적게 한 다음 덜 중요한 순서대로 한 명씩 지우라고 했대요. 그렇게 하나 둘 지우다 보니 남은 사람은 아내와 두 딸. 아내는 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지우라고 했고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내를 먼저 지우죠. 아내가 이것 보라고 이제 나 없이 우리 두 딸을 당신이 키워야 하는데 당신이 건강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담배를 끊었대요. 맞아요. 오, 좋은 방법이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전 애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애 대신 아내를 먼저. 딸들이 더 중요하니까. 야.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아내를 지웠더니 봐봐 나 없이 딸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당신 담배를 끊어. 그때 제 옆 테이블에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 역시 최재훈 씨 얘기를 심각하게 듣고는 마침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던 아저씨에게 이거 불안하다 또. 여보 당신한테 소중한 사람 20명만 적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는 영문을 몰랐지만 그래도 구분구분 이름을 적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던 아주머니가 조용히 혼잣말 하셨어요. 내 이름은 없네. 왜 20명이 못 들어갔어. 아니 20등 안에 들어. 수면에 아니, 동메달 정도는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적고 있는데 혼잣말 하신 거예요? 내 이름은 없네. 아저씨는 19명의 이름을 순식간에 적은 다음 아직 19명을 적었구나. 아직 한 명이 남았죠. 아유 아, 한 명 누구 적지? 아, 이거 소중한 사람. 아, 이제 저걸 다 적었는데, 없는데. 아, 뭐야. 에, 당신 이름이라도 적어야겠다. 에. 하고 아주머니 이름을 적었어요. 꼭 참으며 여기 가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좋아. 그럼 여기서 덜 중요한 순서대로 한 명씩 지워봐. 아주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셨고 아저씨는 거침없이 이름을 지워갔어요. 아주머니는 다시 혼잣말을 하셨죠. 제일 먼저 나를 지웠네. 아저씨는 해맑게 다 했다고
담배 한 대만 더 피고 와도 되겠냐고. 나 다 있어. 담배 한 대만 더 피고 와도 돼. 아, 고민을 만져서 머리 썼더니 그래. 아, 담배 피워도 되겠어. 모로코 아주머니는 아저씨를 보내면서 혼잣말을 하셨어요. 그래 실컷 변합혀 빨리 돼지게. 저는 아주머니의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아이 좋다. 자, 김재형 씨의 사연입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부산 출신으로 강원도에 있는 부대에서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날은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었는데 밤에는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전투와 바닥이 엉망이었습니다. 당직을 하면 제 총을 총기함에서 꺼내야 되는데 총기함은 무릎 높이에 내무실 바닥을 딛고 올라서야만 손이 닿는 위치였죠. 전투화 끈을 풀고 올라가기 너무 귀찮고 그냥 올라가자니 전투화가 너무 더러웠고 받침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휘 통지실에 있던 당직 부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 부관아 받침대 좀. 예? 어, 잘 못 들었습니다. 받침대. 네 알겠습니다. 부관은 뒤늦게 알아차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받침대는 만능도구로 주로 전투화를 벗지 않고 내무실 바닥을 딛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으며 내무실별로 하나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아이 진짜 이놈 이거 왜 안 오지? 왜 이래 늦노? 받침대 만들어 오나?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질 때쯤 부관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헥헥대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노란색 견장을 단 처음 보는 이등병이 하나 서 있었고요. 야, 니와 이제 오노? 예? 이 친구 찾느라고요. 뭔 소리고? 받침대 갖고 오라 그랬지? 알을 언제 데리고 연락했노? 어? 니는 누군데? 그러자 옆에서 군기 바짝 선 상태로 서 있던 이등병이